울진군은 지난 17일부터 울진동막 황토미나리가 본격 출하되어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화면 갈멸리 동막마을에서 출하되고 있는 울진동막 황토미나리는 울진군의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친환경 재료인 황토와 무공해 지역의 맑고 깨끗한 천연 암밭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종은 처음 파종은 보통 한 9월 초 하고 난 뒤에 저 동면을 하면은 12월 중순부터 돼가지고 다시 키웁니다. 물을 돼가지고 지하수로. 아, 출하 시기는 보통 2월 한 초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최고 보더라고. 특히 동막 황토 미나리는 웰빙 시대 먹거리 수요 증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해 식감이 뛰어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철분과 칼슘 등이 풍부해 현대인들의 겨울에 운동 부족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에 가장 좋은 봄철 채소입니다. 이 경우 미나리 장목반 대표는 현재 주문량이 많아 식당과 마트, 택배 등 공급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4월 중순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울진 황토 미나리를 맛보며 고향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울진 황토 미나리는 식감이 뛰어나고 미네랄이 풍부해 겨우 내 운동 부족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울진방송의 김영규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